앞서 명지혁 선수가 20초 만에 경기를 끝냈죠. 네, 오수환 선수도 한방 펀치가 있어서요. 네. 이번 레오파이트 무대에서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주목되는 선수입니다. 명재욱 선수가 빠르게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박상현 선수와 오수환 선수도 분명히 그 내용을 들었을 텐데, 자, 그 이후에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어딘가 명재욱 선수가 이 경기를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결승전 진출을 놓고 두 선수가 다툽니다. 박상현과 오수환. 1라운드 출발. 신중하게 탐색전부터 시작합니다.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대의 다리를 노립니다. 왼손잽. 오수환 선수 주특기가 라이트 훅인데요. 네. 이번에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질지 기대가 되겠습니다. 복부 노렸고요. 지난 시합과 달리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수환 선수입니다. 네. 상대 머리를 노려봅니다. 박상현. 발 풀어보죠. 맞아 나갈 대로 오케이. 자, 박상현 선수 움직임 좋은데요. 신중하게 왼손. 더블 잽으로 줘봐. 우수환이 바디샷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역시 타격에선 자신이 한 수 위라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은지 타격으로 계속 승부를 띄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한 박상현이고요. 네, 아까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펀치 셉니다. 아, 지금 라이트 훅 닿지 않자 상대를 도발하는 모습이 우수환이었고요. 백다운 시도. 하지만 오히려 우수환이 눌러줍니다. 탑가드 탑을 차지합니다. 탑가드 포지션 일단 완전히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우수환이 가드 패스를 시도할지. 왼쪽 다리 안쪽 잡아. 왼손 다리 안쪽 잡아. 자, 계속 파운딩으로 계속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어서죠. 스탠딩으로 가는군요. 빠져나옵니다. 박상현. 자, 이제 오수환 선수가 강하게 펀치로 압박할 겁니다. 상대 어떤 코너들 신경전도 대단하네요. 오수환 나올 때 훅 잡혔죠. 니킥. 오수환 빠집니다. 오수환 선수의 인사이드 로우킥으로 불길 박상현 선수 달아올랐는데요. 로우킥. 중심을 물어뜯을 듯한 어떤 로우킥이 나옵니다. 더블로 들어가야지. 박아! 왼손 들어갔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표시. 자, 오수환 선수 오늘 너무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상대 하체부터 무너뜨리겠다는 의사가 보입니다. 하체 상체로 올라가면서 안면부까지 콤비네이션. 상현아 더 많이 뻗어야 돼. 어퍼! 박상현. 절에도 턱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네. 아, 기까지. 오수환 선수 매집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 선수가 시합하는 거 보면요, 이광인 선수가 시합하는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버티고 들어가는군요. 스태미너도 되게 대단하고 매집도 대단합니다. 박상현이 다양한 화려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뚝심 있게 버티면서 들어가는 오수환입니다. 로킹 나올 때 오른손. 압박하고 계속 받아. 일킥. 나올 때 원투. 박상현 선수의 펀치에 아랑곳이 않게 계속 매섭게 달려드는 맥스맨 블로. 우수환 선수 대단한데요. 미들 닿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앞선을 보여주는 박상현입니다. 하이킥. 신중한 두 선수입니다. 스탠스를 바꿔봤고요. 박상현 다시 바꾸죠. 로우킥 데미지가 약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오른손 들어왔어요. 펀치 아랑곳하지 않아요. 네, 오수환 지금 펀치 허용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오수환 선수가 원래 시합할 때 안면 방어를 안 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상대방이 펀치가 와도 얼굴을 대주면서 시합을 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안면 방어군요. 역시 네오파이트 13에서도 그랬는데 14에서도 똑같이 방어를 합니다. 네, 방어 없습니다. 안면 그 자체로 방어를 하고 있는 오수환. 원치 턱이
강해서요. 네. 자, 쫓아가 봅니다. 태클 시도, 싱글렛, 들어 올렸지만, 그라운드로 가지 못합니다. 니키. 들어올 때 오른손. 자, 오수환 선수 움직임 좋습니다. 네, 잽 연타는 그때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피했습니다. 1라운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원투 컴비네이션으로 약간 상대를 조금 압박해서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왼손 들어왔어요. 자, 앞면을 계속 대주고 시합을 하는데요. 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1라운드 종료. 1라운드 박상현이 노래 보면서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자, 오수환 선수가 아무리 버틴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펀치를 허용하고 공격을 허용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상대도 박상현 선수 한 펀치 하는 선수라 계속 데미지를 입으면은 경기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화려한 공격을 준비해온 박상현인데 우선이 뚝심있게 버텼죠. 상대를 도발하는 모습도 초반에 보여줬는데요. 1라운드, 아, 네. 화려한 어퍼. 박상현 선수의 어퍼컷 펀치에도 아랑곳이 않게 펀치로 맞대응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타이밍에 펀치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선이 버텼고요. 아, 박상현이 마지막에 노려보면서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선수 하나하나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 두 번째 경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 2라운드로 진행되는 라이트급 토너먼트 4강전 결승전에 진출할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독심의 우수한 화려한 테크닉의 박상현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 2라운드입니다. 들어올 때 중심 잃었고요. 박상현 자꾸 로우킥으로 상대방 스탠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수환 선수 영리하게 경기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발을 노리고 있는데 미들킥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앞발. 자, 로우킥 데미지 왔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움직임이 아까 전보다 확실히 둔해졌어요. 네. 아, 스탠스를 바꿔보죠. 스탠스를 바꾼다는 건 상대방 분명히 데미지를 입었다는 건데요. 네, 왼발 올라갑니다. 자, 오수환 선수는 강하게 계속 압박을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스피닝킥까지. 잡고 버팁니다. 니키. 1라운드 때 타격적으로 소진된 건가요? 조금 움직임이 둔해졌는데요, 두 선수 모두요. 네, 그럴 때 오른손 오수환이 쫓습니다. 치고 빠지죠. 오수환 선수 라이트 훅 조심해야 됩니다. 미들킥 들어갑니다. 아, 아무 데미지가 없다는 신호 박상현이 돌려줍니다. 자, 로우킥이에요. 로우킥으로 계속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네. 오른손 들어갑니다. 박상현. 우수환 선수 경기 1라운드 계속 얼굴을 대주는데요. 아, 분명히 데미지 있습니다. 무너지질 않고 있고요. 오히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수환. 그런 타이밍 지켜보다가 박상현 니킥 들어올립니다. 우수환 완벽한 타이밍에 태클을 보여줍니다. 택다운 앞갓 포지션. 자, 우수환 선수 바디 쪽에 파운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가죠. 박상현도 중심 잡습니다. 다시 눕힙니다. 대단합니다. 위쪽에서 눌러주고 있는 선수는 우수환입니다. 반대쪽으로 빠져나온 박상현입니다. 대단합니다. 서로의 수싸움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박상현 선수 약간 좀 지친 기색인데요. 계속 네. 우수환 선수 압박 들어갑니다. 아, 쟤 무너지나요? 자, 무너지나요? 무너지나요? 하지만 박상현도 치고 있어요. 그 데미지를 입은 발로 자, 데미지 입었습니다. 자, 영리하게 로우킥으로 계속 상대방의 데미지 있는 부분을 계속 공격해야 되는데요. 중립 코너 쪽 밀어주는 모습. 자, 니크윅으로 응수하고요. 니킥. 오수환 허리를 이용해서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버티고 있습니다. 로프를 잡고 버티는 모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네요. 두 선수 빠져나갑니다. 스톱.
자, 경기 시작. 지금 박상현 선수가 쓰러지면서 저희 또 기자재 있는 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또 되는 상황이네요. 자, 로프 쪽으로 하면서 지금 로프 사이로 빠져나갔죠. 박상현 선수 허리 쪽에 약간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네. 자, 상태 괜찮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계석 쪽이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남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요. 상현아 한 방만 치면 안 돼. 연탄쳐. 자, 다행히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경기 이어집니다. 박상현과 오수환입니다. 재미연타 로킹 날 때 오른손. 자, 오수환 선수 계속 로우킥으로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스탠스가 점점 무너지는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후 공격 연속해서 어퍼까지 넣어줍니다. 박상현. 자, 안면부 계속 받아주면 안 됩니다. 네. 우수환 선수. 하지만 우수환 뚝심 있게 들어가면서 로킥 그리고 니킥 니킥 빵글씨 니킥 세 번 들어갔어요. 자, 데미지 입었는데요 박상현 선수요. 네. 자, 움직임 확실히 둔해졌어요. 찰진 타격은. 자, 우수환 선수 앞으로 계속 압박하면서 경기를 풀어야 되는데. 나와 틀리죠 우수환. 그라운드로 따라 들어갑니다. 사이드. 사이드 포지션 완벽하게 잡았고요. 자, 박상현 선수 지쳤습니다. 네. 상대를 눌러줍니다. 오수환. 그리고 파운딩. 안면부가 열릴 수 있고요. 파운딩 넣어주죠. 브릿지 튕겨내요. 계속되는 날카로운 파운딩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사정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니킹 넣을 수 없었지만 스탠딩 가자마자 니킹 넣어줍니다. 오수환 선수 절대 지치신 선수가 아닙니다. 오수환이 한 번 더 그라운드로 끌고 가요. 탑 포지션에서 올라왔어요. 마운트에요. 마운트로 올라갑니다. 파운딩. 자, 박상현 선수 힘든 표정인데요. 아, 이 선수가 이렇게 많은 펀치를 허용한 선수가 맞나요? 자, 목 잡혔습니다. 목을 노립니다. 자, 박상현이 버틸 수 있을지. 턱 아래쪽으로 잠겼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아, 여기서 경기 종료됩니다. 오수환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상현도 모든 것을 보여줬고 우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라운드 들어서 계속해서 그라운드로 싸움을 끌고 갔던 우수환. 마운트도 쉽게 점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장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체중을 이용해서 링과 체중을 이용해서 상대방 목을 잡으면서 틀었는데요. 네. 그 리어네이크드 초카 승리를 거두네요. 4강전 두 번째 경기 오수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2라운드 4분 25초 리어네이크드 초크 하나 쓰. 오수환 선수가 리어네이크드 초크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두 선수 모두 박수를 받을 만한 경기였죠. 아,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난타전도 난타전이지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명재욱과 오수환의 결승전 맞대결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